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 저희는 자유한국당 3040 세대 지역구 당협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3040 세대 당협 위원장들은 이 자리에 서서 무능과 위선으로 얼룩진 민주당 586 세대를 규탄하며 그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현 정권 출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았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은 현 정권의 위선과 무능으로 인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해졌습니다. 과정은 은폐되었습니다. 결과는 조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근본마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신적폐 진보꼰대가 이끄는 불공정, 부정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 586 세대들의 특권 그룹만을 위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조국 아빠 찬스가 있어야 명문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프리패스할 수 있으며 문희상 아빠 찬스가 있어야 너무나 편하게 국회의원직을 세습할 수 있습니다. 문희상 아빠 찬스를 쓴 아들은 후위 말에 백없는 청년 민주당원들과는 결이 다른 지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며 젊은이들에게 더욱 공감하겠다고 맹세했던 민주당은 알고 보니 아빠가 실력인 문희상 2세만을 위한 놀이터인 셈입니다. 아빠 찬스 완성을 위한 야합은 이미 예산안 날치기로 명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구리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실대이자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이 2020년 거액의 국비 예산 4,313억 원을 확보했다고 거리마다 현수막을 달아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국민 세금을 도둑질했다고 지금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까? 의회주의의 기본은 협치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들과 야합해 퍼주기식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행태는 협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그들이 입만 열면 외쳐대던 민주주의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아빠 찬스 거래를 위한 천박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왜 그토록 협조적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국회의 리더십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 야합에 불과하며
문희상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장 자격이 없음을 성토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정의와 공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그 위선적 행태는 이제 천박하다 못해 시대퇴행적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새로운 적폐이자 진보 꼰대입니다. 민주당 386 로열 패밀리 그룹의 완성은 그들만의 편법과 위선 그리고 기득권의 철저한 은폐입니다. 우리는 조국에 이어 유재수 게이트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폐 추잡한 모습은 부산에서 한창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지역 비리와 비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런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부산 시민을 우롱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오 시장이 왜 그토록 유재수를 감싸고 보호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실과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불이할 때는 항상 모르쇠와 연막 작전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정말로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 586 세대의 강력한 은폐 도구는 분열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적폐 논리로 치환시켜 놓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여자와 남자,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애국과 매국, 한국당과 기타 정당, 그들의 이분법적 사고의 분열 기제는 실로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갈라놓고 정작 자신들의 적폐는 철저히 은폐시키고 분산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586 세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외쳤던 공정한 경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17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김기현 시장을 겨냥한 선거 공작은 대체 누구의 작품입니까? 당신들이 주장한 투명한 사회를 돌이켜 보십시오. 유재수 전 부시장의 친문 세력, 감찰 무마 의혹은 대체 누구의 지시로 의한 것입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강조한 깨끗한 시장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서민들 몇천만 원 대출도 너무나 받기 힘든 상황 속에서 친문 세력과 연결된 청담동 우리들 병원 1,400억 원에 이르는 황제 대출은 왜 이렇게 받기가 쉽습니까? 당신들은 정의를 내세워 국정농단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적폐청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당신들은 더욱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국정농단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조, 꼬조, 돈조,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러한 갑질을 일삼을 때 가장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능, 비양심, 부도덕, 이른바 무비부입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사라지고 청산되어야 할 운동권 586 비양심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인물의 인재라고 자랑하고 바로 문제가 생기면 권력을 동원해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청와대의 현 모습은 비양심 측근들로 채워진 무비부 방조자에 불과합니다. 또다시 586 운동권 프레임으로 당신들이 위선이 가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들이 임명하고 그토록 찬양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아침에 검찰개혁의 대상이나 객체의 주인공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그 대상은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와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로 민주 586 특유의 오만한 발상입니다. 그토록 자신이 없으니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분열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좌우로 나뉘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에게 열시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독재 타도를 외쳤던 당신 민주당 586 세력들이 도리어 우리 사회를 독재로 전락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있음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눈치채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586 세대들이여 정말로 하늘을 두려운 줄 아십시오. 당신들의 무능과 위선이 이 대한민국을 완벽한 파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586 세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실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로 인해 젊은 세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좌절을 맛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청와대 핵심 참모들 부동산 평균값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무려 3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특히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과천 아파트는 무려 12억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대출금 겨우 받아 서울은커녕 수도권 끝자락에 집 한 칸 겨우 얻어 지옥철, 지옥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일상을 보냅니다. 민주당과 청와대에 서식하는 586 진보 꼰대들이 정의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을 들쑤시며 기분 좋은 일상을 보내는 동안 젊은 세대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은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집값 2년 안에 수억 원 늘어 부동산 잔치하는 동안 일반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역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서민 외치면서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당신들 진보 586세대 기득권과 자식들만을 위한 왕국이었음을 이제는 시인하십시오. 그들의 머릿속에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진짜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80년대에 유행했던 정의관만을 가장 나은 대안이자 현실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편협함에 대한민국은 몰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보다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미래를 더 신경쓰는 모양새입니다. 당신들의 뇌리 속에는 혁신적인 북한 감싸기, 퍼주기, 대신 맞아주기 등으로 국제사회 내 근본적인 국가의 격과 외교 역량을 추락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무능의 정도가 혁신적인 수준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행하려고 하는 패스트트랙은 또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한 꼼수, 즉 패스트트랙을 집권 연장 패스트푸드처럼 먹어치우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신들도 국민들도 알 수 없는 선출 공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여당과 위성 정당들 간의 야합으로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짜 민주주의의 발전과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대안 제시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게이트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특공대로 편성하여 윤석열 총장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중국 공안 제도와 진배오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자유와 민주화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상주의에 물든 무능한 진보 586 세대에 의해 놀라운 속도로 퇴색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하고 거의 모든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신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들의 안녕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외교까지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능으로부터 시작된 결과에 대한민국 후세대는 더욱더 불안한 미래와 마주할 수밖에 없음에 저희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희 3040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선포합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586 세대들이여,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미래 세대에 있어서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본인들만이 정의롭고 본인들만이 우아하다고 생각하는 그 편협하고 교만한 진보꼰대 586 세대들의 독선 더 이상 좌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들만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더 부패하고 추악한 그 비도덕적인 위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들만이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자기들 자신이 청산과 적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모습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급격히 쇠퇴하고 앞으로도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물러나십시오.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공정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기득권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적이고 무능하며 차마 눈을 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적폐어린 신기득권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더 이상 소모적인 집권 연장 패스트트랙을 강조하지 마시고 포기하십시오. 미래 세대를 양성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청년들이여, 분노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들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386, 586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근본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과 민주당 586 세대의 독선과 횡포가 계속될 시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무능과 위선, 그리고 불공정과 기만에 전면전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신적폐 세력이자 자신들의 탐욕만을 바라보는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사주를 받은 젊은이들이 또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여기 있는 분들께 명백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사고방식과 상식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편협한 생각과 이념과 이상으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반드시 내년 총선과 심판의 순간에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무능과 위선으로 얼룩진 운동권 민주당 586 세대가 완전히 물러났을 때까지 저희 3040 당협위원장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